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기 위해 신흥국으로 주목받는 베트남에 진출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회의 땅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국내 증권사 네곳중두 곳이 베트남에서 적자를 기록한 건데요. 신한금융투자는 베트남 법인 적자 폭이 세 배로 늘었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베트남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자기자본 3조 원 이상 대형 증권사 4곳 중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증권만이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지난해 베트남 법인 당기 순이익은 14억 8,500만 원으로 2015년 2억 8,400만 원에 비해 5배 이상 늘었고, 영업수익도 전년 19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영업수익은 133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0% 가까이 급증했지만 베트남에 신규 영업소 두 개를 설립하는 등 비용 증가로 당기순이익은 지난해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문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신한금융투자와 NH투자증권입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2015년 2억 4,100만 원에서 지난해 8억 8천만 원으로 적자폭이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NH투자증권 베트남 자회사도 지난해 1억 6,300만 원의 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습니다. 두곳 모두 지난해의 적자에 대해 초기 투자 비용이라고 설명하며 꾸준히 투자와 영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베트남 시장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베트남의 경우 금융시스템 발전이 덜된 상태이고 기업 금융이나 채권 중개 사업 등은 시장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다양한 수익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현재 베트남에 진출한 증권사들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을 못 갚아도 주식을 반납해버리면 이용자의 부채로 남지 않고 증권사에 손실이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베트남 증시는 아직 유동성이 낮아 반대매매도 쉽지 않기 때문에 지난해 일부 증권사에서 실제로 주식담보대출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